다만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적으로 해제됩니다. 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시작으로 정부가 다른 방역 정책들을 얼마나 완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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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부터 이제 보신 것처럼 야구장 또 뭐 축구장, 야외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 정말 괜찮은 겁니까?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된 것이 작년 4월이거든요. 예. 근데 올해 5월 2일에 사실은 일부 해제를 한 것이죠. 예. 즉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야외 공연장, 야외 경기장, 그리고 50인 이상의 모임을 하는 집회라든지 시위. 여기서는 마스크를 의무화한 것을 오늘부로 이제 전면 해제하는 것인데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은 이 완화 기조는 사실은 좀 늦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방금 전 세계적인 기조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나라도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세요? 예,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뉴욕하고 멕시코를 갔다 왔는데 뭐 전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고요. 예. 제일 그 유행이 심각했던 곳이 뉴욕이었었는데 뉴욕을 마지막으로 해서 실내 마스크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권고고요. 실내 마스크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권고가 있고 사실은 그 실내에서 그 종사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는 또 고위험 시설 등에 있어서도 의무는 아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전 세계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OECD 국가들만 보더라도 38개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것을 권고로 바꾸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예. 지금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몇 시간씩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그렇죠. 분들 많고요. 또 고속버스라든지 KTX에서는 취식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영화관 또는 영화에서 팝콘 또 마트에서 시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더 심각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젊은이들의 클럽 같은 데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춤추거나 음주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권고로 바꾼다 할지라도 사실 유행의 억제에는 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도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유행 상황이 적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마스크를 권고로 착용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침이 권고로 바뀌더라도 위험군은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부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꼭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고령층인 경우 또 고위험군은 자기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뭐 당연할 밖에도 없고요.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고위험군들하고 접촉이 많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이고 또 해외 사례들에서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그 다중이용시설에서 이게 서빙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종사자분들은 가급적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의무라기보다는 그 업주들 또는 그 여러 가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것들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정말 적당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야외에서는 뭐 본인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의 이제 97%가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겼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집단 면역의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네. 사실은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러스 자체가 더 이상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것을 집단 면역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BA.5 정도 되면은 뭐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느냐는 것이 18.6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면역력이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렇죠. 보입니다. 예. 다만 우리가 97% 정도까지 항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위중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예. 것을 뜻하고 예. 또 새로운 변이주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그 새로운 변이주가 독성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는 사실은 예방보다는 오히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조기 치료를 잘 하느냐,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도 중점적으로 의료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지금 통계상으로 봐도 한 50% 정도가 자연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한 반 정도가 또 자연 감염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이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이 자연 감염이기 때문에 자연 감염에 의한 세포 면역은 상당히 오랜 기간 갈 수가 있고 변이주가 나온다고 해도 관용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만으로는 사실은 변이주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령층 고위험군 같은 경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 BA.5에 대응하는 백신 같은 것들이 새로 계량 백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맞을 필요는 있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백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내일부터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계량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체가 97%, 국민의 97%가 항체가 있다고 하는데 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글쎄요, 꼭 해야 한다기보다는 이 대상별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특히 고위험군 또 이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항체가 잘 생기지 않는 뭐 70대, 80대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을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11일부터 맞을 수 있는 백신은 BA.1 대응 이가 백신으로 모더나 백신이거든요. 이 백신은 BA.5에 대한 감염 예방력은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BA.5에 대한 새로운 계량 백신이 모더나하고 파이자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예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4차 백신 또는 5차 백신에 대한 수용성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꼭 맞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령층들에 한해서 접종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뭐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된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올해 초부터 오미크론이 이렇게 대규모로 유행한 이후부터는 그럴 필요는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독감보다 좀 더 위험성이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감보다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고령층에서는 위험하고 면역 저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치명률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위험군들 위주로 정책적으로 잘 의료체제를 정비를 하고 또 이 특수병상들 소아라든지 투석 환자라든지 임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병상 대기에 걸려서 위중증이 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